전도는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맛보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더욱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만이 아는 그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영원히 몰라요. 여러분 수박이 있어요. 수박을 겉에서 볼 때는 파랗습니다. 그거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속이 빨간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수박은 파랗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무슨 색이냐 그러면 수박이 빨간색이 맞습니까? 초록색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대답할 수 없죠? 파란, 초록색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리고 빨간색이라도 맞아요. 그러나 속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빨간색이라고 하면 무슨 빨간색이에요? 생명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박은 초록색이기도 하며 속은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친구 녀석이 그 손주에게 김치를 해도 김치를. 김치를 하도 먹을 걸 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 매운 김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먹더니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 빨간색만 보면 먹질 않아요. 빨간색은 무조건 먹다 맵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어느 날 수박을 줬는데 수박을 절대 안 먹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맵다라는 것이죠. 수박은 맵다 빨간색은 맵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막 주셔서 입에다 막 대니까 그러더니 딱 입을 대더니 어? 좀 있다 보니까 달거든? 계속 수박 갈라고 보채는 것이죠. 왜 유치하게 수박을 제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전도, 하나님과의 체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내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받은 자만이 압니다. 바람이 이미 불면 어디서 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을 맞은 자는 압니다. 뒤에서 바람이 부네. 바람이 앞에 정면에서 부네.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네.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간섭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가 사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있어집니다. 믿음이 철저해집니다. 신앙의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교회 다닐 맛이 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떨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날마다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나 전도하기 싫은데 왜 목사님은 전도하라고 그러지? 그저 교회 부흥하는데 꼭 전도가 필요한가? 이런 단순한 논리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로 받아서 세상에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을 전도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알지 못했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사람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갖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지는 가장 초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치와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놀랍도록 깨닫게 됩니다. 눈물과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전도해본 사람들만의 특권일 수 있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